안녕하세요. 구미회원당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매매, 집 빨리 빼는 비방, 그리고 재물을 세지 않게 하는 비방,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. 먼저 우리 비방이라 함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. 신을 모시는 우리 제자들이 가지는 비방은 신의 힘과 모시는 신령님의 원력과 도수를 같이 가진다고 봅니다. 비방은 잘 알고 사용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크게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서 등전운을 올리고 재물이 새지 않게 하는 비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자, 먼저 돈이 돈을 부른다고 하죠. 지갑에 현금을 꼭 넣어 다닙니다. 넣어 다니는 금액으로는 5장이 제일 좋은데요. 요새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지갑 안에 현금 지폐를 꼭 넣어 다님으로써 돈을 부를 수 있는 복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. 그 중에 5장을 추천드립니다. 만원짜리, 5천원짜리, 1000원짜리 구분 짓지 않고 지폐 5장을 지갑 안에 소지하고 다닙니다. 지폐 5장 꼭 기억하시고 지갑에 소지해 보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비방인데요. 주방으로 갑니다. 주방에는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 계신데요. 쌀독이나 불이나 물 모두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 관여하시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주방을 늘 청결히 유지하고 주방의 싱크대 안쪽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둡니다. 주신을 대우하고 주방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돼요. 세 번째로는 주방 쌀독을 두고 그리고 쌀독 안에 쌀을 그득히 채우면 제일 좋은데요. 쌀은 무속에서 돈이나 명예 또 명을 의미하므로 주방 안에 쌀을 그득히 채움으로써 재물이 들어오는 운을 상승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. 아무리 요새는 간편하고 쉬운 인스턴트 음식들이 많고 또 햇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부엌에서는 밥 냄새가 꼭 나야 된다고 봐요. 꼭 주방에서 자꾸 음식을 하시고 밥 냄새가 나는 기운을 자꾸 들이셔야 주방에 계시는 신도 움직이면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이나 위험한 도구 그런 것들은 다 싱크대 안쪽에 보관을 합니다. 칼이나 이런 위험한 도구들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반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싱크대 안쪽에 꼭 보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데 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처럼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비방을 해보시고 금전운도 올리고 또 재물도 세지 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, 집 빨리 빼는 비방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요. 집을 빨리 빼는 비방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현관문 입구가 되겠는데요. 입구에는 주신이라고 하는 무서운 신이 있는데요. 현관을 지키는 신이라고 보면 돼요. 이 신은 더럽고 지저분한 걸 제일 싫어하고 모든 기운이 오고 가는 입구가 깨끗해야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묵은 기운은 나간다고 주신 할아버지가 얘기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문지방 또는 문틈에도 신이 계시는데요. 옛말에 문지방에도 앉지 말라고 하죠. 문지방에도 신이 있기 때문인데요. 문틈 사이에 소금을 한 꼬집씩 넣어둬요. 만약에 문틈이 없는 곳에 살고 계시다면 종이컵에 소금을 한 꼬집씩 넣고 닫는 문 뒤에다가 종이컵을 세워두면 되는데요. 이 비방은 집을 내놓고 일주일 안에 하시고 일주일 동안은 유지하다가 치워주시면 돼요. 소금 자체는 방 안 자체의 기운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나쁜 거는 물리기도 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도 기운이라는 게 존재하듯이 집도 집안의 기운이라는 게 존재해요. 그래서 어지러운 집안을 정리하고 묵은 것들을 정리해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정비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1월 선녀의 비법 뭐냐면 우리 집 주소를 한지 같은 종이에다가 적어요. 그리고 적은 뒤에 사거리에 가서 태웁니다. 내가 이 집을 이제 그만 살고 싶고 바꾸고 싶으니 여기서 나는 떠나겠다 하는 하늘에 주는 의미인데요. 그래서 태움으로써 이 자리에서 나는 이제 그만 나가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마지막으로 주는 선녀의 비방이에요. 이렇게 비방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. 내게 맞는 비방이 더 큰 효과를 내요.
집안 환경을 일단 전환하고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이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. 마지막으로 5반기를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 기운의 동서남북에 문을 열어서 기운을 정화시키고 나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. 이렇게 알려드릴게요.